와, 사랑 양생으로는 정연소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본 여성 성우 중 누굴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여성 성우만이 낼 수 있는 귀여운 목소리를 좋아하다 보니 목소리가 달달한 성우님들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오늘은 그런 달달한 목소리의 대명사 하나작 하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우 달달함 뒤에 숨겨져 있는 사이코패스 연기 아주 일품인데 이 사이코 같은 녀석 저 한번 자세히 알아보러 갈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름 하나작 하나, 1989년 2월 25일생으로 올해 33살, 키 58cm에 몸무게 45kg로 지켜주고 싶은 아담 스미스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름의 카나의 나는 유채꽃 향기처럼 상냥한 사람이 되기를 이란 뜻으로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혈액형은 AB형, 2020년부터 같은 성우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오노켄슈와 결혼하였습니다. 소속사는 오사와 사무소로 현재 오사와 사무소의 간판 성우인데요. 하나작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역배우로 활동해서 CF나 드라마에서 어릴 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우 전문 양성 과정을 밟지 않고 아역배우에서 성우로 전향한 케이스죠. 성우로서 데뷔는 2003년 라스트 엑자일에 코리 마드세인 역으로 데뷔하였지만 본격적으로 성우 생활을 시작한 건 2006년에 제가페인부터라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페인을 계기로 오사와 사무소와 함께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별명으로는 하나땅, 하나짱, 하나땅, 하나지상, 하나카나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하나땅과 하나카나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작 하나는 기본적으로 나긋나긋하고 포근한 목소리에 음색이 가늘고 높은 게 특징인데요. 상당히 톤 자체가 유니크한 편입니다. 또한 배우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발음도 상당히 좋습니다. 하나작 하나가 일본 성우계에서 신드롬을 일으킨 이후 인기 있는 음색의 기준을 세워버려서 하나작 하나와 비슷한 음색을 하나작 보이스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수많은 작품을 맡으며 경험이 쌓인 덕분에 이른바 흥행 보증수표 성우로 발전하면서 애니가 패급이어도 하나작의 연기만큼 호평을 받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귀엽고 나긋나긋한 목소리 톤을 살려 비슷한 성격의 캐릭터를 많이 맡으셨는데 생각보다 연기 폭과 목소리 변화 폭이 매우 넓은 광역계 성우예요. 예를 들어 소악마 캐릭터를 연기할 때 목소리를 깐다거나 소리를 지를 때 확연히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쯤에서 하나작 하나의 연기를 직접 들어볼까요? 대표작을 한번 한 개씩 살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가녀리고 높은 목소리로 사랑스러움을 너무나 잘 표현했던 귀멸의 칼날의 칼로지 미치리. 세노 데모 손난자 다메로 유명한, 아이고 내가 하니까 왜 이렇게 아저씨 같냐? 군가 같아요. 잠깐 듣고 오시죠. 이 노래로 유명한 바케모노가타리 생고쿠 나데코. 헤어 가왔단다네. 고요미 오니이찬. それに 칸바루산. 조금 후로 向いていて もらえますか? 귀여운 고스로리 캐릭터.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요. 크로네코. 히토나라자루 와타시노 메 오 모떼 시테모 이마다니 아노 아니메 노 이이 토고로가 미츠케라레나이. 맹하고 폭신폭신한 목소리로 캐릭터성을 한껏 살려준 이노부코 SSA 로로미야 카루타. 스키. 지오짱,最初会った時から優しいことを思ってた.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닌 똑부러지는 캐릭터로 간지 작살나는 모습을 보여줬던 사이코패스의 츠네모리 아카네. 本日付で刑事課に配属になりました. 츠네모리 아카네です.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로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의 마음을 훔쳐버렸던 니세코이의 오노데라 코사키. 저 루리짱. 아니야. 반전 얀데레 광기를 제대로 보여준 아주 그냥 섬뜩해버려요. 해피쇼가 라이프의 마츠 작가 사토. 教えなきゃ 伝えられないなんて 미카리오 모토메르노가 전테의 아이なんて そんなまずくて苦いもの 私は 아이とは 思えない. 똑부러지는 성격과 담백한 매력을 보여준 5등분의 신부의 나카노 이치카까지. 고맙다라 この 이치카 오네산이 相談するんだぞ. 이 외에도 연기로 팬티를 흥건하게 만들었던 극장판 주술회전 제로에 오리모토 리카, 광기를 제대로 보여줘버린 도쿄구울의 리제, 개그까지 찰떡으로 소화해버린 가난뱅이 신의 이치코, 모노스트레이독스의 루시모드 몽고메리, 총의 엑소시스트의 모리아마 CME 등등 역시나 굉장히 많은 캐릭터를 맡았는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작 하나가 어떤 느낌의 연기를 보여주는지 어떤 성우인지 대충 감이 잡히셨을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하나카나는 TV 애니메이션 기준 2017년까지 총 161편 출연으로 상당히 다작다난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연평균 20작품 정도 참여하는 건데, 야 역시 괜히 베테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커리어에 비해서는 유별나게 Q&A 애니와는 연이 정말 없어서 Q&A에 출연한 애니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작 하나는 연애물 출연 자체는 굉장히 자주 하지만 유독 메인 히로인 배역을 거의 못 따내는 징크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연기한 캐릭터들이 작중에서 실연을 당하고 끝나는 페이크 히로인이 대다수인 편입니다. 예를 들면 쿠로네코라던가 오노데라라던가 나데코라던가. 아 스포해버렸나? 아이 모르겠다. 아 이미 봤죠? 2018년 3분기에는 해피슈가 라이프에서 마츠자카 사토로 섬뜩한 얀데레 백합 연기를 보여줬
보여줘서 진짜 광기가 뭔지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개인적으로 하나카나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한 광기에 절인 얀디레 연기가 더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그냥 호달달 라이브가 떨려버립니다. 그런데 웃긴 건 사토에 이어 같은 분기에 완전히 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연기하셨는데요. 일하는 세포의 덜렁이 적혈구가 그 주인공이죠. 덜렁이의 울보 캐릭터라 얀데레 사토와는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에 극과 극의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아 그리고 얀데레 하니까 생각난 건데 하나카나는 어플 광고에서 건달 연기를 연습하는 컨셉으로 출연한 적이 있어서 그 광고에서 하나카나의 건달 연기 또한 엿볼 수 있는데요. 초반의 목소리와 잔잔한 부근과 다르게 뒤로 갈수록 거친 목소리와 함께 열어나는 게 킬링 포인트인데 얀노카? 고라 우치노 와카이슈니 테다스타노 도이츠죠? 야가마시와 고차고차 유토타르 도다마 가치만조 오라 센소야 보게 와레노 이노치 모라모 무시마노 쿠모 온나지야. 뭔가 귀엽기도 하면서 역시 성우는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네요. 또 다른 여담으론 애니메이션 나는 친구가 적다 이벤트에서 성우들이 자신이 맡은 캐릭터를 그렸을 때 위엄 넘치는 하세가 코바토를 그려 스스로 화백임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야 뭔가 코바토라고 말 안 하면 옆집 누렁이를 그린 줄 알 것 같은 그런 그림이네요. 코바토의 키읔자도 안 보이는 그림입니다. 이건 말고도 각종 이벤트에서 그림을 종종 그리곤 하는데 이게 아주 그냥 과관입니다. 또 이벤트 하면 이누보코 SS 성우 이벤트를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스기타 토모카즈와 함께 엄청난 케미를 보여줬습니다. 이 이벤트에선 상자 안에 든 물건을 안 보고 만져만 보고 맞추는 퀴즈를 진행했는데 채찍을 가지고 노는 스기타에게 기겁을 하더니 이후엔 채찍을 뺏어서 스기타를 냅다 때려버립니다. 카나자 있죠? 카나자 있죠? 아이츠 나를때려나 사스가 됐어. 아이츠 제 나를때려나 어렸어. 어렸어. 시부즈 시부즈 남자야 너. 모토 코요라 모토 코요라. 아우 아우 아우. 이건 말고도 웃긴 상황이 굉장히 많은 영상이니까요. 유튜브에 검색해서 한번 시청해보세요. 하나카나는 극장판 문학소녀에도 출연했지만 사실 리얼로다가 문학소녀로 중학교 때부터 문학에 빠져있다고 하며 취미로 소설 읽기에 대학교 학과도 일본 문학과입니다. 이뻐, 목소리 좋아, 게다가 진짜 문학소녀라니 거의 뭐 극락을 제대로 가버리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2020년 자신의 라디오에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김비서가 왜 그럴까를 봤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게 취향에 굉장히 맞았는지 엄청 재밌게 봤다고 하네요. 이어서 2021년에는 드라마 상속 들과 박보검 주연의 남자친구를 봤다고 라디오에서 밝혔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하나자와 카나에 대해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모노가타리 시리즈부터 하나자와 카나를 좋아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하나자와 카나의 배역은 어떤 것인가요? 여태까지 성우 콘텐츠를 만들면서 대표작을 고르기 가장 힘들었던 성우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역할을 연기한 성우였습니다. 이번 4분기에도 마찬가지로 하나카나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을 예정이에요. 신작 애니메이션을 볼 때 하나자와 카나의 목소리를 찾으면서 보는 것도 꽤나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성우 콘텐츠로 양세계분들이 알고 싶은 성우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서 짧게 줄여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